라우디게아 지역은 상업적으로 교통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은행에는 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A.D. 61년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 도시가 거의 폐허 상태에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지원금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걸 거절한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입니다. 그만큼 금도 많고 물질적로도 풍성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로필로스라는 당시에 해부 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하기 시작한 때가 벌써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의학자가 있는 그의 의료법에 따르는 의과대학이 설립되었고 또 주변에 제약 회사가 많이 세워져서 유명한 약들을 만들어 내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약이 발달해서 눈병의 특효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모직천을 만들어가지고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일에도 발달을 했습니다 양털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당대 어떤 도시보다도 선진적인 도시고 수많은 부자들이 함께 몰려있는 장소가 라오 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낼 만큼 라오디게아는 굉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눔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 심령 가운데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도 열정적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강력한 은혜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지역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물질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요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번듯한 건물이 생기게 되고 헌금이 많아지고 부자 교인들이 수없이 많아지면서 육적인 부요가 영적인 부요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아주 많은 부요함으로도 살아가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건물도 좋고 성도들도 부자고 안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착각했으면 오늘 성경의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지나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다른 책망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미지근한다, 미지근하다라는 이 신앙의 태도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부자였지만 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는 차가운,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갑고 시원한 물을 16km 떨어진 곳에서 수로로 공급해서 그 지역에 끌어오니까 그렇게 차갑고 시원한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9km 떨어진 히에라 볼리라는 온천수가 발달한 뜨거운 지역, 탄산수의 물을 가진 좋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또 수로를 통해서 공급하여서 이 라우티기아 지역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출발했는데 그곳에 오는 동안에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차가운 물로 시작했는데 그곳에 오는 동안에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물을 먹는 일들에 있어서 구토가 날 정도로 그 물이 아주 좋지 않는 물로 바뀐 것을 주님께서 그 지역의 상황을 따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물이 차가워야지 시원하게 공급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신앙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니 내가 구토가 날 만큼 너희들의 신앙이 역겹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좋은 건물 많은 성도 부유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신앙이 왜 그리 미지근하냐. 나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아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눈멀고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덩어리를 보면서 많은 부유함을 보면서 우리는 부하다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존재다. 그들은 안약을 발이 발달해서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들은 모직천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존재라고 책망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아니랬습니다. 박해 없는 안전 때문에 영적 긴장감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영적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영적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니 결국 책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책망하실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나는 오랫동안 많은 헌신과 수고로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 보이는 것이 내 인생에 큰 자랑이 되고 착각이 될때 오늘 라오디게아가 만났던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될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볼수 없는 다른 어떤 사람도 볼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 은혜에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제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고 부동산, 투기 이야기가 될수 있고 어느 집에 가니까 전기세 일하니 40%다. 30%다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대화로 바뀌고 있다면, 오늘 시간 주님은 라오디기아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한채 나도 모르게 미지근한 신앙,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대충 대충 살아가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은 무엇일까요? 구별됨을 말합니다. 성결함을 말합니다.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으면 구별됨을 말합니다. 흰 옷을 입으면 정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흰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입은 흰 옷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지 못하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입는 신옷과 세상에서 입는 옷을 바꿔 가면서 6일의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는 왔다 갔다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신옷을 입어라 신옷을 입어서 구별된 옷을 입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옷을 입읍시다. 네. 이거 못 입으면요.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요. 야, 내가 정말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50주 주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옷을 입지 않으면 미지근한 신앙이니다 아무리 외형이 뜨겁고 아무리 외형이 뛰어난 인물로서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입는 옷과 교회에서 입는 옷이 동일한 흰 옷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어찌 신앙이 미지근하냐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교회 안에서도 기억하지만 세상 가운데도 기억할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다음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눈병의 치료제인 안약을 발견하고, 차, 그들의 눈은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다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계획하신 비전을 봐야 합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부유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름답지 살아가지 못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힘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움을 가진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두 번째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회 현실을 보시면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안개처럼 내 인생이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뜨거운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는데 네? 똑같은 남편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시는 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요 너무 잘 사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대충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시간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 왜 내게 주셨는지 젊음을 왜 내게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에 또 보실까요? 첫 번째로 돌아갔어요. 내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분명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단단해집니다.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고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단련된 정결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 하나님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믿음의 고난을 주실 때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한 번도 믿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미지근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결한 믿음 가지기 위해서, 단련된 믿음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분명한 뜨거운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 내게 될때 우리는 뜨거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 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어떤 사람을 지목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요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통과하여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 만들고 배출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서면 소금도 못 옮겨요, 소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거친 신앙생활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교회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말씀대로 살, 살고자 결심했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났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소득 6만 물이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살기 좋고 평탄하고 멋있는 나라들이 세워진 교회들은 텅텅 비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풍족함이 있다 보니까 풍성하다, 풍성하다, 우리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유럽의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미지근하냐? 너의 신앙이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힘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유럽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들이 텅빈 교회로 결국 관광수입으로 국가의 교회 지원으로 겨우 명분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교의 성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미지근하냐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책망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책망하시며 에덴교의 모든 성도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라오디기아에 걸었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라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을 내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을 내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분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 요 우리에 덴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보다는 너무 뛰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 저 가정보다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징계하고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열심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기도하겠습니다.